헐자 갑니다. 갈매기 두 번 타기 가자. 이건 오늘의 도전 과제랑도 겹치네. 100만 볼트 전기를 내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조심하라고 하네요. 무조건 3배 찬스? 아 이거 사용할까? 한번 사용해볼까요? 3배 길어지는 파이널 점프 한번 사용해보죠. 어 있자 갑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스타트 부스터나 쉴드 자석 같은 뭐 이런 아이템들은요 조개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조개는 게임을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지금 벌써 저 조개 51개 획득. 잘 이렇게 아이템을 먹어보시면 조개 아이템들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조개 86개. 갈매기를 잘 타야 되는데 지금 갈매기 지나치면 안되는데. 미션을 깨야 랩업을 할 수 있으니까 쉴드 허이짜 허이짜 호롤롤로 점프. 어 엄마의 편지. 나도 저거 다 먹으면은 조스바 받나? 조스바도 되게 오래된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저 어릴 때도 있었던 아이스크림이니까 뭐 조스바나 스크류바나 쌍쌍바 이런거는 되게 오래됐지. 아야야 아이 부딪혔다. 오래됐지 오래됐지. 물론 제가 아 야 잠깐만 아 오늘 왜 이렇게 부딪히냐. 물론 저 어릴 때는 조스바나 쌍쌍바가 100원이긴 했지만 요즘에 짱 비싸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어? 나이스 갈매기. 갈매기 한번 탔어요. 한 번만 더 타면 돼.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 있죠. 어 야야야야 점프 피버. 갈매기 한 번만 더 타면 된다. 아주 좋아. 잘 되고 있어. 두 번째 미션이 뭐였죠? 두 번째 미션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메멘토인가? 아슬아슬 아슬아슬. 어 있죠. 나이스. 쭉 날아주고요. 점프 고래퐁 다시 점프. 여기서 밑으로 안 눌러주시면 저기 전기구름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야 아 죽었어. 아 나 아 다시 부활. 인어공주의 효과. 밑으로 내려가주고요. 바다의 서커스 이아토. 오케이. 경보음 울린다. 또 못된 거 나오나 보다. 호바 고래퐁 내려가고 점프. 다 쉴드. 나이스 쉴드 아이템 먹어주고요. 어 있죠. 아슬아슬. 야 진짜 자석이 끝나질 않는다. 짱 좋다. 갈매기 두 번 타기 나이스 클리어. 어 있죠. 오 야 야 모험동안 먹었다. 필요했는데 저거 별표 필요했는데. 아 이거 미션도 클리어 했고요. 오 좋아. 아, 엄마의 편지도 먹고요. 좋아 좋아. 갑자기 야 모든 게 순식간에 클리어 됐어. 갈매기도 탔고 보물상자도 먹었고 모험도감 아이템도 없던거 먹었고 엄마의 편지도 먹었고. 이 될라니까 잘되네. 어 있죠. 엄마의 편지 또 먹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엄마의 편지도 금방 모으네. 이게 종이가 좀 많아가지고 오래 걸리려나 했는데 되게 잘 나오네요. 이 자석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또 잘 먹는건가.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 그쵸 하트 주면 좋겠다. 하트 아 하트 주지. 어 안돼. 아 죽는다. 5 4 3 2 1 아 죽었다. 아이 죽었네. 파이널 점프 3배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했었죠. 되게 오래 달릴 것 같아요. 한 40만 점까진 달릴 것 같은데 파이널 점프로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개인적으로 이 BGM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BGM이 너무 귀여워. 이게 이런 단순 반복되는 BGM은 계속 들으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부활하는 건 사치인 것 같고 넘겨 넘겨. 오케이 레벨업이라고 하네요. 오 레벨업? 레벨업 한 건가? 일단 보물상자 좀 까고. 아 빨리빨리 제가 보물상자 관심 없어. 야 오늘 버디 보따리 많이 먹네? 오 야 그냥 보물상자로만 버디 보따리 두 개나 먹었어요. 몸짱 고등어. 보물상자 발견하자 깼고 2000m 이상 모험하자랑 피버의 두 번 퐁당. 이것도 쉽네. 또 금방 하겠네. 레벨업 레벨업. 아 뭐야
아직 레벨업 안 했네? 아, 나 모험 도감 한번 볼까요? 오, 도감 아이템 발견. 확인. 야, 완성된 도감이 있어요. 모험 도감 보상을 확인하러 고! 무지개 비밀 모험단 완성. 콩글레츄레이션. 비행 질주 슝. 부스터 비행 거리가 3m 증가한다고 하네요. 오, 야, 이야기 보기. 한번 두 번째 무지개 비밀 모험단이라는 시나리오 한번 보죠. 날씨. 하늘이 무지개로 가득함. 오늘 아침에 옆집 북극곰이 다가와 말했어. 난 세상에서 제일 큰 무지개를 알고 있어, 곰. 너에게만 몰래 알려줄게, 곰. 구경 가지 않을래, 곰. 아, 이게 뭐야? 곰틱 있나? 대왕 무지개라니. 북극곰을 따라서 도착한 곳에는 상상보다 100배는 더 멋진 무지개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 누가 이런 색깔을 칠해뒀을까? 마치 무지개색이 묻은 커다란 붓으로 하늘을 칠해놓은 것 같아. 북극곰이 말하길 대왕 무지개는 7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긴 거래. 들어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다. 하늘로 점프하면 온몸에 무지개의 물이 들 것만 같아서 하늘을 향해 여러 번 점프를 했어. 퐁당 퐁당. 생각해보니까 가끔 엄마의 눈동자가 무지개색으로 빛나곤 했는데 우리 엄마의 눈 속에도 7색깔 별똥별이 살고 있던 걸까? 앞으로 무지개 바다를 지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 아, 오늘의 일기 끝. 애착한 친구네. 엄마 잃어버렸는데도 일기를 꼬박꼬박 쓰네, 여러분들. 어? 좀 있으면 여러분들 방학하잖아요. 꼬마퐁처럼 일기 열심히 쓰세요. 나중에 몰아서 쓰지 마시고요. 몰아서 쓰면 이거 날씨를 모르잖아. 날씨, 얘도 날씨 딱 쓰는 거 봐요. 하늘이 무지개로 가득함. 어? 일기는 밀리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험도감도 버디나 이 통통퐁 이런 캐릭터들처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네요. 조개로 업그레이드 하네. 업그레이드 일단 다 하죠. 오케이. 오, 좋아. 5m에서 6m 증가. 7m 증가. 언제까지 되는 거야? 오, 언제까지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말랩이 있나? 10m. 야, 이거 끝이 없는데? 어? 어? 야, 이거 이러다가 1000m까지 가겠어. 뭐해? 20레벨까지 있나? 야, 이거 조개 진짜 많이 들겠다. 오, 끝났네요. 야, 레벨 20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네요. 부스터 비행거리가 22m 증가. 한번 다음 모험도감 페이지는 어떤 걸 주는지 볼까요? 체력을 아끼자. 체력이 15% 천천히 감소한다고 하네요. 바다 6까지만. 오, 이거 되게 좋다. 이게 모험도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완성을 하셔야 되게 뭐라고 할까? 패시브 효과라고 하죠. 패시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 바다의 지휘자라는 모험도감인데 이것도 한번 열심히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모험 포인트 두 개를 먹었는데 이 선물 상자는 한꺼번에 까죠. 레벨 아직도 9네. 한번 더 달려야겠네. 이거 아이템들 하나씩 다 사고. 야, 이 조개도 이제 너무 막 썼더니만 25,000개밖에 안 남았네. 총 점수 5% 추가. 좋아, 달립니다. 가죠. 100만 볼트 전기를 내뿜는 먹구름과 해파리. 딴딴따단. 스타트 부스터 3개 갑니다. 2000m 이상 모험하자. 고싱. 있자. 이번 미션은 되게 쉽네요. 뭐 2000m 금방 가지. 벌써 몇 미터야 이게? 아, 200m 왔네. 있자. 피버 두 번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5만점. 이게 스타트 부스터 3배가 되게 좋네. 금방금방 10만점 찍네. 200m 남았어요. 있자. 스타트 부스터로만 1000m를 가겠구먼. 아이, 다 왔다.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 왕하트 먹어주고 미끌미끌미끄럼틀. 그리고 이 스타트 부스터 때는 HP가 안 다는 것 같은데? 달았나? 있죠? 야토! 갈매기. 갈매기도 잘 타야 돼요. 왜냐면 오늘의 도전 과제 중에 30개 타는 거 있거든. 피버의 두 번 퐁당은 벌써 깼고요. 호롤롤로 2000m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850m 부근 지나고 있어요. 아슬아슬. 있죠? 야야야야. 고래 점프. 나이스 하트. 고래 다시 한번 점프.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다. 오, 이 아이템의 효과가 좀 길어지는 거였죠? 제가 모험도감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한 게. 플라이 할 때
22m 더 나는 거? 어, 있죠? 1m가 생각보다 좀 기네요. 피버 점수 쫙쫙 챙겨줍니다. 나이스! 보너스 피버까지 잘 챙겨주고 도너츠도 잘 통과를 해주고요. 나이스! 이번 판 좋은데? 느낌이? 아직 쉴드도 살아있고 하트도 잘 먹고 있고. 이야! 이야토! 도너츠 통과. 아슬아슬 고래 또 뿅. 다시 한번 뿅. 하트 주세요. 어, 있죠? 이 고래 타실 때도 이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하시면 이게 좀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려오고 싶으실 때. 갈매기 한번 더 타고. 아, 왕하트 먹어야 되는데. 왕하트 이게 결국엔 아무리 하트를 잘 챙겨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 어, 있죠? 오, 왕하트 나이스. HP 30으로 늘었죠? 별나라 점프. 1700m, 300m만 더 가면 미션 클리어. 레벨업 할 것 같죠? 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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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살았다. 모험도감 아이템. 근데 저거 2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제 새로운 모험도감 아이템을 먹어야 되죠? 아, 죽어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아, 이게 저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예, 한번 부활하고요 일단. 어, 이거 2000m 못 갈 뻔했네. 어, 있죠? 우와! 2000m 이상 모험하자 클리어. 다섯 번째 피버까지 와주고요. 아, 빨리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이게 사람 욕심이 이게 끝이 없는 게, 저번에는 통통통만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어? 이 앞에 더 좋은 캐릭들이 보이니까 계속하게 되네. 어, 있죠? 어, 저 뭐, 아우, 나이스, 먹었다. 저 못 먹었던 알파벳 같은데? 와, 아, 부딪혔어. 쉴드 까였고요. 어, 있죠? 요호! 46만 점. 다다다닥, 왕하트. HP 50까지 늘었습니다. 이거 50만 점은 가뿐히 가겠네. 한 명 더 제끼고. 바다 6까지 왔죠? 어, 있죠? 피버 아이템. 어이, 전기구름이 뭐 저렇게 일렬로 있냐? 어, 있죠? 쉴드. 와, 오, 오호! 안 돼, 숨 막혀! 숨 막힌다! 야, 올라가! 피버. 아슬아슬. 다시 고래 퐁! 아, 이거 쉴드 먹어야 돼. 아, 저 피버템들 짱 많았는데 저기, 저기로 갈걸. 이게 위를 선택하느냐 아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네. 56만 점. 일단 오늘 새로운 캐릭터 먹으면 한 100만 점까지는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만 이거보다 좋은 거 하면은 100만 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도 60만 점까지 왔는데 뭐. 점프 하트 하트 하트. 나이스. 하트가 보이시면 고래 점프 도중이라도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셔서 밑으로 내려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어, 있죠? 이야! 어, 어, 전기구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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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아슬아슬! 날라주고요. 아, 이게 하트 아이템이 자주자주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야, 아이템이 나오는 건 랜덤인가? 어! 어, 나이스 하트. 예, 왕하트를 다시 한번 먹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죠. 다시 날아가는 아이템. 이게 자석이랑 시너지가 있네. 부딪혔다. 핑크핑크 전기구름에 부딪혔어. 어, 왕하트 먹어주고요. 70만 점. 나이스. 점프 밑으로. 점프 갈매기 밑으로 쫙. 고래 퐁 밑으로 갈매기. 야, 연속 갈매기. 오늘의 도전까지 깨겠는데 이거? 잠깐만 에너지 없어. 하트 하트 하트. 오, 피버 피버. 이야, 이야. 피버 때는 HP가 안 달죠? 피버 때문에 좀 살았네. 생명 연장했네.
이렇게 자석. 아, 자석 못 먹었다. 네, 뭐 죽겠네요. 79만 점. 파이널 점프하면 80만 점은 찍겠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야, 죽었어. 아니야, 부활 안 해. 부활 안 해. 부활해도 100만 점은 못 할 것 같고, 일단 미션들을 빨리빨리 깨죠. 나나나나나나. 보물상자를 찾았다 퐁. 이번엔 뭐가 나올까? 조개 100개. 제일 안 좋은 것 같죠? 방패 끼고 500m랑 모험 중 40만 점. 이것도 뭐 깰만하네요. 오케이. 야호, 신기록이다. 레벨업. 레벨업 안 하나? 아, 아직도 레벨업 안 하네. 황금 클로버 또 떴네요. 보너스 팡팡. 오케이. 조개가 충분히 있는 게 있다면 버디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죠. 버디 상점 한번 가볼까? 뭘 투자하라는 거지? 오, 뭐야? 오, 레벨 10레벨 달성했네. 역시 기대만큼 멋진 모험가군요. 조개 2000개를 선물 받으세요. 버디는 이미 뭐 다 샀는데. 아, 근데 아, 맞아. 한 번 더 살아나가지고 인어공주가 좋긴 한데. 이것도 좋아요. 별별 해마. 실버별을 골드별로 바꿔주는 건데 점수를 얻기에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65%의 확률로 골드별로 변신한다 그러죠? 별별 해마도 한번 뽑아볼까? 아직 토파즈가 좀 여유가 있긴 한데 별별 해마 한번 뽑아볼까? 아, 이거 해볼까? 갑니다. 별별 해마 한번 뽑아보죠. 아, 이거 또 지름신 왔네. 지름신. 어이, 뭐야! 야! 야, 말하는 대로! 야! 별별 해마 뽑고 싶다니까 한 방에 나왔어? 나이스. 역시 여러분들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돼. 될 놈은 된다니까. 일단 원하는 것만 나오잖아. 오, 좋아. 일단 얘 레벨업 좀 시키고요. 뭐 레벨업 하는데 처음부터 짱 많이 드네. 자, 41만개 일단 250개로 사고. 오케이. 레벨업. 실버별을 골드별로. 야, 만렙 찍으면 몇이야? 오, 야, 65%의 확률이네. 일단 인어공주를 버리고. 오케이, 인어공주를 버리죠. 별별 해마랑 왕자석 펭귄을 사용할게요. 이게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왕자석 펭귄이 이렇게 별들을 끌어 모으잖아요. 근데 이 별별 해마가 있으면 실버별이 골드별로 변하니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데? 콤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그 다음에 황금 클로버 끝나기 전에 한방 달릴게요. 레벨업도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이제 1레벨업만 더하면 새로운 캐릭터 얻을 수 있습니다.